수백억 원이 투입된 횡성 베이스볼파크는 위탁 운영자의 중도 계약 해지로 개장 초기부터 정상 운영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규모 민자 투자와 대회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대학야구 주말 리그에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 등 관계자들로 야구장이 북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유소년 야구팀의 어린 선수들이 수비 연습을 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난 2013년부터 238억 원을 들여 개장한 횡성 베이스볼 파크가 재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리그와 유소년 팀 운영 등으로 주말에만 1,500명 이상이 베이스볼 파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야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횡성 베이스볼 파크는 지난해 6월 개장 후 민간 위탁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침체될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에어돔을 설치하는 민간 투자와 함께 좌초됐던 숙박 시설 건립 계획도 100억 원 규모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지에는 전체 100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 야구팀 창설 등 외부 투자와 시설 활용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활성화와 지역 경제 기여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중에는 야간 리그로 해서 사회인 야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도 지금 부양이 되는 거로 저희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현성구는 야구장의 펜스를 뒤로 옮기는 등 정규 규격 구장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프로야구 2군 리그 등 성인 야구 경기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원입니다